가망은 없어요. 저번에 하던 거, 저번에 뭐 봤어요? 러시아 혁명 봤어요. 2월 혁명, 10월 혁명 여기까지 했어요. 자, 아시아 아프리카에 볼게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우리나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시암 이런 게. 1번, 천천히 1번부터 가죠. 자,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 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랑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러시아 혁명의 영향.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3.1운동이죠.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다양한 독립운동이 됐어요. 3.1운동을 계기로 중국의 5.4운동, 중국의 5.4운동 먼저 보조단 본 다음에 옆에 참고자료 한번 볼게요. 1919년 그죠? 우리나라 1919 3월 1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빠르네요. 그죠? 중국의 베이징에서 일어난 반일본 반군벌 민족운동이요. 반일본, 뭐라고? 반일본, 그 다음에 반군벌이요. 반군벌. 민족운동이에요. 오사운동 선언문에 실린 조선인을 본받으라, 일어나자, 중국 혁명을 위해라는 내용을 통해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자, 5.4운동은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다음에 옆에 참고자료 볼게요. 중국의 5.4운동 볼게요. 지금 일본은 국제평화회의에서 칭다오를 삼키고 산둥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한다. 어디에서? 국제평화회의. 전국 백성이 일어나 모든 수단을 다해 국민대회를 열어 밖으로는 주권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라고 했어요. 그죠? 전국 학생 태냔문 5.4운동 기록화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강요했어요.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강요했어요. 당시 중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파리 강화에서도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뭐요? 정부도 받아들이고 당시에 중국 정부가 일부를 수용하고 또 어디에서? 파리 강화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그죠? 중국인들은 베이징 대학생 중심으로 그죠? 베이징 대학교 대학생을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 군벌 타도 등을 주장하는 5.4운동을 전개했어요. 그죠? 다시 돌아올게요. 5.4운동,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강요했어요. 중국인들이 반일본, 반군벌을 주장했어요. 제1차 국공합작 분열 볼게요. 순원의 국민당이 공산당과 함께 군벌 및 제국주의 세력 타도를 시도했어요. 공산당하고 장제스가 군벌 정부를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공산당 탄압, 국공합작이 분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1차.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맞죠? 옆에 거를 볼게요. 다른 글자로. 이 고등부 교재예요. 제1차 국공합작은 24년에. 24년 국민당과 공산당이 반제국주의 반군벌을 목표로 힘을 합한 거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장제스의 군벌타도 및 공산당 토벌.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는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서 군벌을 소탕하였다. 국민혁명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산당마저 토벌하여 제1차 국공합작은 깨진 거지. 공산당을 이렇게 합해놓고 공산당을 토벌하면 안 되잖아. 군벌까진 좋은데. 공산당의 대장정, 중일전쟁이 반발했어요. 제2차 국공합작 또 하네요. 자. 옆에 거 2차 있네요. 장세량이 장제스를 감금한 후 내전 중지랑 항일 투쟁 전개를 요구한 시한 사건을 계기로 국공합작이 됐다라는 거야. 우리 거에는 안 나왔어. 중동부 거에는 안 나왔어.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잠시만요. 44페이지. 우리 아까 여기에서 얘기하던 뭐가 어려웠었어? 공산당의 대장정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한 사건도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만화로 한번 신청년들이 이끈 오사운동. 5월 4일 일본의 21개조 요구 취소와 친일 관료들의 파면 등을 요구하면서 베이징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오사운동이라고 부르는 반제국주의 반북군벌 운동이다. 학생들로부터 시작한 시위 운동은 시민 노동자 계층으로 확대되어 갔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라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동안 진행된 신문화 운동 덕분이었다. 두달 앞서 한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서 큰 용기를 주었다. 시위대에 놀란 베이징 정부는 일본이 이권을 얻기 위해 중국에 제출했던 21개조 요구를 취소하겠다고 했고, 열강들도 중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 이렇게 보고. 볼게요. 아까 대장정이라는 거 있죠? 24년 중국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군벌 정권을 쫓아내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어요. 국공합작이죠?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해요. 그런데 군벌을 다 몰아낸 후두 당은 다시 사이가 벌어졌다. 34년이 10년이 흘렀네요. 국민당의 장제스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산당의 강서 소비에트를 공격하자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그것을 포기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대장정을 나섰대요. 누가? 마오쩌둥이. 국민당군의 포위와 추격을 뚫고 18개의 험난한 산맥을 통과하면서 1년 만에 1만 2,500km를 걸은 행군을 대장정이라고 그런가? 출발 당시에 8만이었던 병력이, 그죠? 여기까지 산시성의 예난에 도착했을 때는 8,000명? 어디 간 거야? 그죠? 그러나 그후 공산당은 예난에서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항일투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걸어간 거야. 대행군이에요, 대장정. 알았죠? 이렇게 보고 볼게요. 장시량, 지금은 공산당이 아닌 일본군과 싸울 때입니다. 자, 장제스는 예난에 도착한, 그죠? 중국 공산당을 다시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주군벌 춘신의 부하였던 장시량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나 장시량은 공산당이 아니라 일본군과 싸우기를 원했어요. 일본군을 쫓아내고 고향인 만주로 돌아가고 싶었으니까요. 자, 장제스가 격려차 시안을 방문하자 장세량이 그를 감금하고, 그죠? 공산당과 힘을 합해 일본군과 싸우자고 요구했대요. 그죠?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국민당은 공산당에 대한 공격을 멈췄대요. 잡아놓고 한 거야? 이게 시한 사건이야? 시한 사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차 국공합작까지.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 선언을 했어요. 이로써 두 세력으로 나눠 싸우던 중국은 일본 침략에 전면적인 저항을 할수 있게 되었다. 항일투쟁의 과정은 대장정 이후 세력이 약해진 공산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일본군과 싸우는 한편, 자신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민중의 지지도 받았다. 그죠? 2차 국공합작까지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사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났어요. 반제국주의 반군벌을 목표로 한 거였어. 장제스의 군벌 타도 및 장제스가, 그죠? 국민당이지? 국민당인데 공산당까지 한 거야. 순원의 일을 뒤를 이은 장제스는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서 군벌을 소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마저 토벌해서 국공합작이 결렬됐다. 공산당이 밀리니까 대장정을 한 거야. 아까 몇 키로? 1만 2,500km를 다녀. 그 사이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둘이 또 국공합작을 했다. 국공합작 2차 할 때는 아까 뭐라고? 장세량이 장제스를 갖다가, 그지? 감금하고 같이 하자는, 저기 요구한 거지? 시한 사건 아까 봤잖아. 감금하에 놓고 한 거. 그게 제2차 국공합작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봤어요. 장세령은 공산당이겠죠. 장제스는 아까 순원의 뒤를 이었다고 그랬어. 국민당이라고 그랬어. 그지? 어렵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본 교재로 왔어요. 오사운동까지 봤고요. 제1차 국공합작 볼게요. 순원의 국민당이 공산당과 함께 군벌 타도, 제국주의 타도를 시도했어요. 장제스가 군벌 정부를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공산당을 탄압하죠. 대장정도 하잖아. 그제 맨 처음에 국민당이 공산당을 탄압해요. 여기까지 봤어. 자, 그 다음에 인도랑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보도록 하자. 인도 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자치 허용을 조건으로 영국에 협력했어요. 전쟁 후에 영국의 식민지 지배가 강화됐어요. 자기네 정신 없으니까, 그지? 풀어줬다가 끝나니까 뭐예요? 식민지 지배를 강화했어요. 간디가 비폭력 운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네루의 완전한 독립 주장,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이게 있나? 이거 천만 년된 이런 것도 있네. 네, 일단 자료 4번부터 보자. 간디. 씨를 뽑는다는 것은 전 인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인도인이여, 자기 손으로 자기 옷을 만드십시오. 인도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영국 상품, 영국의 식물입니다. 간디를 비롯한 여러 인도 지식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자치 약속을 믿고 인도인들에게 영국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인도의 많은 군대와 장비가 영국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인도의 민족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에 간디는 인도의 완전 자치를 요구하면서 영국 상품 배격, 국산품 애용, 납세 거부 운동을 주도하는 비폭력 운동, 불복종 운동이에요. 그죠? 그 정도만 보도록 하죠. 이것만 봐도 영국 되게 나빴지? 그지? 장난 아니지? 잠깐 다른 책 볼게요. 영국의 식민지배 강화, 롤러법을 제정하였다. 롤러법. 볼까요? 영국인이 인도인을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투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치안유지법이 롤럿법이에요.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인도의 협력을 구하며 자치권 확대를 약속하였으나 전후에는 이딴 법을 제정하여서 식민지배를 더욱 강화했어요. 자, 간디의 사타그라 운동, 롤럿법 폐지와 완전자치 요구, 소금, 뭐라고? 소금 행진 실시, 그죠? 이 산스크리트어로 진리의 노력이라는 뜻이래요.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의 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그 운동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원하는 게 원래는 거기로 이동돼 있어요. 네루의 인도 독립 동맹 결성, 완전 독립을 요구했어요. 영국의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해요. 외교와 군사를 제외하고 인도인의 자치를 허용했대요. 외교랑 군사가 제일 중요한데 뭐. 그죠? 자. 네루 한번 볼까요? 네루, 자와할랄 네루. 이분인가 본데요? 응? 야, 아까 네루 나왔었잖아. 네, 어디 나왔어?
네로의 완전 독립 주장. 그저 만든 서양처럼 생긴. 인도의 정치가 민족운동 지도자예요. 인도 분할이 동의하고 수상이 되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봐도 되고요. 정치인이에요. 네루가 완전 독립을 주장해서 결국은 자치권을 따낸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보자.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합니다. 프랑스에 맞서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호찌민. 파리 강화회의에 베트남의 독립을 청원하였으나 실패한 후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어. 호찌민. 베트남도 갈렸죠. 그죠? 공산당.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공산당을 갖다가 선택을 했잖아. 그죠? 베트남. 호찌민의 베트남 공산당이 반프랑스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베트남 국민당. 여기도 국민당 있고, 중국도 국민당이 있고, 그지? 베트남 국민당이 민족운동을 전개해요. 호찌민이 중국 광둥에서 결성한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가, 그죠?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가 나중에 베트남 공산당으로 바뀌었대요. 그죠? 호찌민, 베트남 공산당이 주로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 볼게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국민당과 이슬람 동맹이 뭐요? 네덜란드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뭐가 나와? 여기는 이슬람 동맹이 나와요. 팬이 어디 있나요? 수카르노. 공산당의 반 네덜란드 운동이 좌절된 상황에서 국민당을 결성하고 뭐야? 수카르노가 국민당을 결성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민족 운동을 이끌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름들이 헷갈리죠.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국민당하고, 그죠? 이슬람 동맹이, 국민당과 이슬람 동맹이 네덜란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이, 필리핀 볼게요. 미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뭐를 따냈어요? 따냈네요. 그죠? 필리핀은. 그 다음에 시안 볼게요.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고요. 그죠? 입헌 군주제가 되고요. 타이로 국호를 바꿉니다. 대단하죠? 시암, 시암. 타이. 여기죠? 여기가 타이죠? 그죠?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예요.
요거만 맞아 하자. 자, 오스만 제국 볼게요.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근대화 정책을 수립합니다. 무스타파 케말. 술탄 제도를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다음에 뭐예요?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무스타파 케말이 초대 대통령이에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어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줬어요. 문자와 교육개혁을 추진했어요.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했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다.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줬다. 문자와 교육개혁을 했다. 라는 거죠. 몇 가지요? 한 가지, 두 가지, 크게 세 가지네요. 크게. 그쵸? 이런 걸 했어요. 그죠?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지금 주력이죠? 여기를. 그 다음에 아랍 지역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요. 북예멘, 이라크가 독립합니다. 북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됩니다. 이집트 볼게요. 와프드당 중심의 반영 운동이 전개되고요. 영국이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 관리권과 군대 주둔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인정했대요. 중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볼게요. 민족 의식이 성장해서요. 범아프리카주의가 확산됐어요. 범아프리카주의 볼게요. 백인의 인종차별하고 흑인의 국수주의를 반대해요. 흑인 간의 평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이에요. 인간의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멘은 뭐냐? 나잘 모르겠네. 예멘은 여기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등부가에도 잘안 나왔다. 북예멘을 한번 찾아. 90년에 예멘의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북예멘은 요쪽이잖아요. 이건 지금 넓잖아요, 그지? 응? 통일이 돼서 넓어진 거고 옛날에 요쪽을 북예멘이라고 그러네. 여기가 북예멘이에요. 북예멘 자리가 여기에요. 예멘이 저기구나. 그죠? 아랍 쪽은 북예멘하고 뭐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야. 그죠? 이거랑 여기랑 어디가? 이라크가 독립하네요. 하나, 둘, 셋. 여기 다 붙어있는데 여기가 그렇죠? 요 정도만 좀 짧게 나와 있는데, 고등부가도 몇 개만 더 있을 뿐이고, 한 줄로 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니?
뭐 이집 그러니까 알제리 팔레스타인 뭐뭐그 정도만 더 있을 뿐이네요. 일단은 요건 누르도록 하죠.